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의 비민주노총계 노조 제3노조가 오늘 MBC 자사 기자가 도스태핑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뒤에서 자 뭐가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 홍보기획 비서관과 삿대질하고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말하자면 큰 소리로 이 말싸움을 한 상황에 대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삿대질까지 기본적 예의를 잊은 출입 기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삿대질까지 기본적 예의를 잊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도스태핑. 그런데 그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갔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실을 능멸하고 대통령실에 말하자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는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MBC 기자가 오늘 한 것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대고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고 MBC 제3노조는 적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다 라고 저지하자 공식 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당상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자,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라고 말하자 이기정 비서관은 돌아가셨어요. 대통령이 이제 안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셨어요. 돌아들 가시면 돼. 이거 찍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MBC 출입 기자는 끈질기게 그럼 질문도 못 해요라고 따졌고 참다 못한 이기정 비서관은 자,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이렇게 답했는데 이때 MBC 기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고 이기정 비서관은 말꼬리를 잡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쳤다라고 제3노조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MBC 기자가 아침 대통령실의 도스태핑 공간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팔짱을 낀 채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을 하려고 했고 그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명확한 답을 했다. 자, 그런데 이 MBC 출입기자는 가짜뉴스 악의적이라는 말에 흥분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자가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의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어서 공식적인 언급에 흥분해서 반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도스태핑 기자회견장은 한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정중한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굳은 각오를 하고 나와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삿대질을 동반한 설전을 벌이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흥분해요. 옥신각신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노조는 그렇게 되면 정치, 외교, 안보, 민생, 복지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오늘과 같은 모습은 MBC 뉴스 전체의 명예와 품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그리고 팔짱 끼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있다가 대통령이 올라갈 무렵에 뒤에 대놓고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뭐 독재자라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독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 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그를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래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마치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거야말로 이 MBC 전체 명예와 품격을 떨어뜨렸다 하는 걸로 지금 지적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문의를 다 못했으면 내일 다시 문의하면 되고 반박과 반론은 보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문과 법정 공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품격 있는 복장과 차분한 어조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MBC 기자가 장삼 이사처럼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는 장면을 노출시킴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도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훼손되었다. 오히려 국 표현의 자유신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3노조가 밝힌 내용들인데, 작심하고 대통령실과 MBC의 전면전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였다면 그 후폭풍과 그리고 MBC 직원들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해 볼 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전면전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MBC 위상을 높이고, 자, 우리는 대통령을 상대하는 기관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저 밑바닥에 있어서, 자, 이렇게 MBC에 대한 외면, 기피, 뭐, 이 부인, 이런 정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 진영의 이 대표주자로서, 싸우는 투사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자,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MBC 보도국장은 이 현장에 나 있던 기자의 회견장에서의 무리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숙을 명하고 당분간 대통령실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자, MBC 보도국장이 나서서 이 기자의 대통령실 출입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MBC 제3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MBC의 망신을 시켰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 대한 말하자면은 공세, 공격, 이걸 통해서, 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준 대목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스태핑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도 MBC 기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국민을 대신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냐, 악의적이었느냐를 감정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도스태핑 공간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라고 제3노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지는 장소, 이게 따지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을 이런 상대로 한 거는 지금 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대개 뭐 공직자나 또는 이 사장이나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 쫓아가 가지고 유튜브 이 화면을 갖다 대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응징 취재, 흔히 이 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씨가 하는 그 응징 취재가 그런 수법이 아닌가. 계속 가가지고 뭐 본인이 응징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취재가 됩니까? 사실은 유튜브를 켜놔놓고 공격하고 말하고 이러면은 누가 답을 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원래 취재라는 것은 차분한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먼저 나의 의도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생각할 기회를 두고, 그리고 답을 얻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그게 뭐가 악의적입니까 하고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화면상에 그게 연출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에게 대들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맞짱뜨는 정도다, 이걸 지금 각인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 회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냐 악의적이었냐 이런 거를 그런 자리에서 따로 물을 게 아니라, 자, 도스태핑은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 오늘 이 기자를 출입 정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제3노조가 짓고 있습니다. 정지뿐만 아니라 MBC도 방송으로서 뉴스로서 정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MBC 해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